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 홍준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촬영하는 어떤 영광을 누렸던 감독으로서 되게 기쁜 작업이었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생충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에. 그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예. 나온다. 그리고 이 배우분들, 이 모든 캐릭터분들도 뭐 몸에 기생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 예. 아주 뭐 위생적으로 다 완벽하신 캐릭터들입니다. 그럼 뭘까? 우리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시간에 님의 침묵, 그럼 뭐 님은 뭐지? 뭐 이러면서 뭐 국어 참고서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뜻이 뭘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한번 영화를 보고 나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네요. 네. 지금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역시 위트 넘치는 감독님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도 크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선배님이랑 같이 가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면 옆에 최우식 씨는 부산의 옥자에 이어서 세 번째 칸 진출의 기쁨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산의 때는 이제 작은 역할로 했었고 또 옥자에 작은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또 기생충으로 뭔가 더 큰 역할로 가니까 더 긴장이 되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세 번째인데 그 새 영화 중에 이번에 비중이 가장 커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이성균 씨 2014년 끝까지 간다고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참석을 못 하셨어요. 예, 개인 일정 때문에 감독님하고 제작자분만 보셨고요. 맞아요. 예, 이번에 참여를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우식이보다 역할이 많이 작아서 태어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쉬워라. 예, 하지만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기라고 그랬습니다. 발목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정말 환한 미소로 듣고 계신 칸의 남자 송강호 씨. 정말 저는 이분을 칸의 남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괴물, 미량, 놈놈놈, 박쥐에 이어서 기생충까지 다섯 번째 칸 영화제에 진출을 하셨고요. 레드카펫은 무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쟁 부문의 초청은 세 번째입니다. 어떠신가요? 10년 만에 칸 영화제? 글쎄요. 지금 운 좋게도 좋은 작품들하고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특히 이제 경쟁이 제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두 편 다 상을 받았어요. 저요. 예, 여우 주연상, 이런 심사위원상.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아무튼 좋은 경험과 또 세계 영화인들 속에 영화의 어떤 진화된 모습 그리고 발전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게 돼서 무척 설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강호 씨, 최우식 씨와 이성균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영화에서 최우식 씨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이 이제 최우식 씨에게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성균 씨도 뭐 분량은 최우식 씨보다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아주 즐겁게 작업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축하를 전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대본을 보기 전에 감독님과 감독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을 때 좀 믿기지 않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게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같은 힘의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1차 때 잘 안 취하는데 급취해가지고 감독님과 감독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본을 봤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네
기획실 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분량이 맞아 못 보고 감사 인사를 너무 많이 했구나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뭐 정말 추억이 몽글몽글이네요. 예. 사실 저도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작품이어도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니까 아주 작은 역할이어도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역할이 생각보다 좀 커서 정말 아주 작은데 하려고 했는데 되게 조효정 씨도 생각했던 거 보다 좀 네. 예.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없이 행복하게 작업을 했죠. 네. 이분들이 얼마나 호흡이 좋은지 친한지가 느껴지는 지금 대답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우식 씨. 네, 제가 오늘 첫 단추부터 잘못 해보려고. 오늘 실제로 본인 단추는 닿지도 않았어요. 예. 그 사실 지금 현장에 있을 때도 되게 긴장이 많이 됐지만 지금 여기도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좀 긴장 풀리면 잘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잘 얘기할 타이밍입니다. 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자와의 인연, 감독님과 두 번째 인연인데 옥자에 이어서 기생충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쭐게요. 아, 이제 저희 옥자 이제 근데 시사회 끝나고 저희가 그 뒤풀이에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요즘 이제 뭐 할 거냐고. 네, 앞으로 뭐 할 거냐? 예, 네, 그래서 전 그때 뭐가 없어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 그 운동 좀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빠른 체형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유지하고 있으라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힌트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무슨 말씀이시지 했는데 이제 그때 감독님이 다음에 이제 저한테 같이 하자고. 네. 그때 그 몸을 그대로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할을. 네. 네. 정말 네. 자기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우식 배우가 감사합니다.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네. 감독님하고 미팅을 첫날 카페에서 했는데 그날 감독님하고 그냥 일상적인 수다만 한 2시간 정도 떤 것 같아요. 감독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전날 생각했을 때 뭔가 있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체중을 한 좀 더 늘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에 강원 선배님의 아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러시면서 시나리오를 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어쨌다 골라서 너무 재밌어요 그분 하시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다가 그대가 들리세요 해서 왜 나한테 그랬었죠. 사실 제가 그 윤가은 감독님 우리들이라는 되게 올라온 그 독립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마 역할로 나오신 걸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실제 뵀을 때 그 영화 속 모습보다 되게 날씬하시더라고요. 물론 오늘도 그러시지만 그래서 약간 좀 그때 당황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체중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과 기대가 느껴져가지고 어느 때보다 많이 떨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연코 얘기하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호 씨. 이성춘 씨는 불량적인 측면에서 자신감 있는 얘기를 기술적 불량입니다. 예. 아예 농담이고요. 봉 감독께서 겸손의 말씀으로 본인의 수상은 가능성 낮다고 그 배우들은 N분의 1 불량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고요. 대신 봉준호 감독께서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 감독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영화로서 정말 너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뭐 간영화제 수상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의 정말 놀라운 작품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